요새는 면역이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음식이라는 자양분을 통해서 뭐죠? 부풀어서 우리 사람 이루듯이 그 속에는 영혼도 함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몸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력이 되는데 그 면역의 최고는 바로 자리이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할 때 최고의 자리이타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리이타 그러면 내가 꼭뭘 있어야 남을 도와주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면역력이 되는 자리이타의 그런 이야기를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으면서 나와 남이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어디다 드셨죠? 입으로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계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닌 것 때문에 온몸으로 먹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자, 눈에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으시죠? 예, 근데 들 가다 짐승 준거 봤어요. 안 좋은 거 봤어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때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눈을 통해 보았지만 뭐죠? 내 장기가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 속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소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염불할 때그 진언이라는 걸 합니다. 짧은 거는 진언, 긴건 다란이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래요. 아, 스님 불교 너무 어려워요. 뜻도 모르는 거예요. 욕을 하 그래요. 그러면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러죠? 기낭 외우면 된다 그럽니다. 왜? 그게 소리 수행입니다.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열리는 겁니다. 아기 오줌 울때 뭐라 그러죠? 시소리에 오줌을 쓰면 기운이 열리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서 화장실에 못 가면 실수를 해줘야 돼요. 응가술에 똥을 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볼일 보고 화장실 문을 샥 트면 다시 뭔가 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 하려고 문을 샥 트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왜? 사술에 오줌을 쓴 기운이 열려서 가는 겁니다. 내가 염불을 하든지 염불소를 듣든지 차 안에서 염불 테이프만 들어도 내 몸에 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리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저도 뭐 이렇게 무슨 화장품 주는 대로 바르고 있으면 바르고 막 이렇게 막 방송국에 가면 막 연예인들이 뭐 선크림 뭐 바르냐 화장품 뭐 바르냐 막 땡겨보고 막 그래. 저는 그렇게 옛날에 많이 아픈 사람 피부가 안 좋은데도 막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면 내가 한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보면 스님들이 염불 수행을 통해서 이걸 다 열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되면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는데 많이 피곤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춘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의 에너지가 돌면서 나의 에너지가 돌때 우리 몸속에 수많은 피질 속에 있는 피들이 돌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혈전들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장 많이 가느냐? 심장으로 가장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가래, 기침, 심장병을 조심해라. 근데 심장병이라 안 그러고요. 심하라고 그랬어요, 심하. 보세요. 하를 많이 참으면 심장병이 생기다니. 하나는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 뜨거우면 피가 굳어요, 안 굳어요? 굳으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현모양처병이라 그랬대. 현모양처 쓰게 되면 얼마나 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아닌 거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겉으로만 현모양처라는 거지. 예, 요즘에는 며느리가 안 걸리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심화병이 많이 걸린다네. 예. 그래서 봄이 되면 쓴맛의 요리를 먹어라. 쑥하고 머울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부딪혀서 멍이 잘 든다든가 눈에 핏발을 잡는 사람은 앞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핏질이 터졌다 소리예요. 한의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 쑥차 드세요. 간동아 드세요. 먹꽃을 간동아라 그럽니다. 먹고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 연꽃 봉아리 생겼어요. 요즘에 너무 펴서 핀 거는 드시면 안 되고요. 그 연꽃 봉아리 같이 생긴 게 간동아라 그래요. 깰 간자, 겨울 동자. 겨울을 깨는 꽃이라는 소리예요. 내 몸에 겨울 동안에 쌓인 노덕을 다 풀어준다는 소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항암 작용이 많고 뱀의 독도 풀어준다. 그래서 뭐를 꼭 먹어줘라. 그런데 뭐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들이 돌아가고
혈전들이 돌면서 우리 피들이 알려면에 쌓인 혈전들에서 막혀 있어요. 근데 터지고 안 터지는 건 어떤 사람의 문제냐? 혈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기 때문에 맑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끓인다 그러면 흰죽을 3, 4일 먹으면 나머지는 깨 잣죽을 먹는데 낮에 한 냄비에 잣을 한컵 넣었으면 아침에는 반만 넣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음식을 짜고 맵게 먹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습니다. 또 밥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식충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많이 먹게 되면 모든 뇌의 피가 위장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빈다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짜고 맵게 먹으면 아침 밥을 통해서 위장을 열어서 모든 장기를 열는데 뇌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다는 거. 임금 죽주셨는데 오래 못 사셨잖아. 왜? 너무 잘한다고 자세다 세우가 좋다. 한 그릇의 죽으로는 너무 훌륭한 음식이지만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너무 과하게 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맑게 먹어줘라. 그래서 아침 기도를 통해서는 의식의 색을 열고 아침밥을 통해서는 모든 내장을 위를 열어서 내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요. 점심하고 저녁 안 먹는 걸 용서를 해주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집에 가라 그래.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스승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꼭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한테는 수라, 어른한테는 진지, 스님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공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간단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하루가 열이면 낮에 오를 먹고 나머지 오는 2, 3을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 겁니다. 원래는 아침에 3 먹고요. 낮에 5를 먹고 저녁에 2를 먹어야 맞습니다. 나는 못된다 그러면 아침에 3 먹고 낮에 저녁에 3을 먹고 아침에 2를 먹으면 돼요. 근데 약속이 있어. 그러면 저녁에 5를 먹고 나머지 5를 아침 저녁 논아 먹으면 돼요. 근데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줄여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암만 좋은 음식이라고 과하게 계속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병이 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